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도 이런 사건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황당한 항공사고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영상을 보고 비행을 취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헬기에는 평형감이 약한 분들은 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 비행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전선에 부딪히면서 구조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죠. 이건 마치 비행기가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사고는 아니고 차가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움직이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는 엔진 커버가 분리된 상태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확실히 창밖으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네요. Mr. Ventura.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급하게 이륙하려다 앞선 다른 비행기와 거의 충돌할 뻔했는데요. 천만 다행으로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물론 지상에서 충돌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 높이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남성은 고도 1000피트에서 아주 침착하게 엔진을 손으로 재가동했습니다. 안전장치라곤 이 밧줄 하나였다고 하네요. 아직 이륙을 하기도 전에 벌써 말썽을 터뜨렸네요. 이 비행기는 이륙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억지로 이륙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항공모함에 아무런 문제 없이 착륙을 성공한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실수로 비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 중에 비행사가 손을 떨어버린 나머지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쉬는 날에 일을 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갑자기 정지한 나머지 조종사는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분명 이 조종사에게는 맞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죠. 경험 많은 비행사가 새로운 비행사를 훈련시키던 중 고도 600피트에서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멈췄습니다. 주변이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착륙할 곳을 찾기 힘들었지만 천만 다행으로 착륙할 만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죠. 헬리콥터로 유리판을 운송하는 것은 아마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방 헬리콥터는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가 물 바로 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천만 다행이었죠. 아무래도 이 묘기는 선보이지 않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승무원들은 탈출할 수 있었죠. 이 여성은 3개의 이코노미석을 가지고 직접 비즈니스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 남성은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실패하고 말았네요. 제 생각엔 누가 조종대를 잡았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비행 중에 승객 한 명이 너무 더운 나머지 비상문을 열어 잠겼는데요. 이로 인해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통제를 잃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헬기는 이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날아가는 데는 성공했네요. 도로의 맞은편에서 군용 헬리콥터가 이렇게 낮게 날아오는 것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을 보면 조종사가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에어쇼 공연 중에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미국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주 좋지 않은 이륙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헬리콥터는 거대한 에어컨을 운송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한 남성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승무원 좌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승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대가로 하차를 요구를 했지만 이 승객은 환자를 만나러 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하차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 하차를 당하고 말았고 이것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 후에 엔진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 조종사는 낙하산을 펼쳐서 비행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해냈죠. 비행기에는 4명의 어른, 3살 배기 아이, 그리고 신생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146명의 승객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전방 착륙 기어가 옆으로 돌아간 상태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타이어가 타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다행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End of the runway. Mighty strong run, landing gear here. All possible scenarios. It did not collapse. The chin gear, the chin of that aircraft did not skid down the runway. 활주로 근처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해 보이네요. 비행기의 바퀴가 고장난 나머지 부드러운 착륙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종은 잘 모르지만은 이 착륙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묘기를 선보이고 싶었지만 반대의 결과를 얻을 때 착륙은 비행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 사고로 끝날 것만 같은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반전에 성공하는 조종사입니다. 미시간에서 열린 에어쇼의 관람객들은 이 비행기 사고를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탈출에 성공했죠. 이것도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중 하나일까요?
최고의 착륙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두 비행기는 서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꼬리를 맞물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용 비행기의 단점 중 하나일까요? 물론 전용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라면 가방 몇 개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요. 37노트의 바람이 비행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비행기가 착륙에 성공했을 때 승객들이 얼마나 크게 안도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제 저는 또 다른 공포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산지대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헬리콥터가 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 헬리콥터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죠. 비행사가 에어쇼 도중에 고도를 올리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빠르게 회복을 했다고 하네요. 이 패러글라이더는 몇 초 동안 통제를 잃고 말았지만 다행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보트는 위험하게도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조종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이륙 중에 축구장의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더미 속으로의 강력한 착륙 현장입니다. 이 이륙을 촬영한 사람은 분명히 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의 슬픈 결과입니다. 이 비행기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륙이었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구식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보안이 박물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이 사람은 실내에서 마네킹을 탑승시킨 헬리콥터를 이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또 다른 방법이네요. 이 비행기에는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는 착륙할 곳이 없었던 걸까요? 이 비행기는 활주로의 끝에서 착륙했고 제동할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가 비행기의 엔진에 부딪혀서 선실이 연기로 가득 찼고 조종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급히 출발 공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헬리콥터의 엔진이 고장나서 착륙할 때 땅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다행히 4명의 모든 승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8,000 가치의 글라이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소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네요. 이 헬리콥터는 기내 장비가 고장나서 15피트 높이에서 물에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는 다시 공중으로 띄우려고 했지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죠. 이 화물 비행기는 결국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울타리와 헛간에 충돌하고 피해를 입히고 말았죠. 이 불행한 이륙은 위험한 추락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에 타고 있던 두 명의 어른, 두 명의 아이, 그리고 두 마리에게는 무사했다고 합니다. 보잉 747 엔진의 힘을 잠시나마 느껴보세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헬기가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종사는 도시 한복판에 비상 착륙을 하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